장윤감 씨가 이제 센 연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주변에서 정말 오해를 많이 받는다면서요? 엄청 많이 받아요. 그죠. 네. 그 사람은 분명히 엄청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못됐을 거야. 네.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을 거야. 어, 이랬는데 어. 실제로 막상 만나보면 그러지 않아서. 그러니까 기운이 너무 없어. 어, 그래서. 동화가 될 거네요. 이렇게 차분하시죠? 예.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진짜 차분하신 거 같아요. 낯가리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후배들한테도 한 번도 쓴 소리를 해본 적이 전혀, 없어요? 전혀 하지 않아요. 절대 하지 않아요. 아니 뭐 예전에 군기를 안 잡아서 선배들한테 혼난 적이 있으세요? 왜냐면 이제 극단 안에서는 선배가 되면 어느 정도 후배들한테 그래, 뭐 쓴소리가 더 돼야 그렇죠. 되는데 저는 그냥 극단을 나올 때까지 같이 청소했어요, 후배들이랑. 아, 내가 그냥 쓴소리 하는지. 오늘 같이 하고 그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. 떡을 어디 방에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선배님이 막 거기 들어가지 마, 떡 먹지 마, 이제 막 후배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예, 예. 내가 지나가다가 이걸로 화내는 게 너무 아니, 떡이 아니에요. 내가 지나가다가 뭐야, 떡 먹지 마! 어, 너무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. 어, 네. 그럼요. 이렇게 봤어요. 근데 애들이 들어가다가 무서워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 떡 안 먹었어요. 나왔어요.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가 뭔데 이제 끼어드냐 그거죠. 어, 그래갖고 나오라고. 다짜고짜 저한테 안경을 벗으라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깡짜고가 딱 생기는 거예요.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. 아, 니 나 안경을 못 벗고 얼굴 못 맞는다. 때리면 딴 데 때리시라고. 그때도 되게 조곤조곤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기가 막히죠. 야, 네가 뭔데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조그마니까. 그러다가 아니 제가 보기에 애들 떡도 안 먹었고 다들 너무 고생하는데. 그 떡이 뭐길래? 맞는데 떡이 뭐길래? 우리 대신하고 떡이 넘쳐나는데. 그래서.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. 다 고생하지 않냐. 떡좀 먹으면 어떠냐. 그래서 안 된대요. 선배님 말은 법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여서. 그냥 한마디 일침을 날렸죠. 선배는 나이만 먹고 선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. 맞아. 아, 그렇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상시 조용하던 분이 떡에 이렇게 발걸이냐. 후배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니까. 씨는 연기를 하고 나면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간다고. 그런 에너지 이제 연기를 푸는군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연기하시고 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. 야! 왜 이래요 진짜? 평상시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연기를 하시는구나. 많이 그때 좀 힐링되는 것 같아요. 아 힐링까지 사람. 돼요? 요번에도 엄청 아주 힐링됐어요? 네 좀 그런 것 같아요. 자영남 씨가 영화 변신에서 악마의 빙이 되는 연기를 했었는데 캐릭터를 위해서 참고한 동물이 또 있다고요? 여기 저기 그 네. 배성우 씨하고 성동희 씨 나온 거죠? 맞아요. 네. 식탁신에서 멀쩡한 네. 엄마가 이제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고 그거를 보고서 이제 악마가 반응을 하는 거였거든요. 제가 길렀던 강아지, 네, 그 강아지가 먹는 게 굉장히 그악스러웠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 네.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아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막 섞었어요. 이렇게 막